충격적인 장면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 사랑제일교회 측 쇠파이프 폭행 용역직원 뇌출혈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쇠파이프와 발길질 사랑제일교회 측이 법원 용역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 JTBC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 지인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상에서 주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정보에 의해 용역 직원들이 뭐 교인들에게 화염병을 던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철거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교회 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몸을 사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얘기한 것과 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 사람들이 본보기로 하나 죽여야 된다는 얘기 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용역 직원이 지금 손가락 마비가 되어서 뭐 재활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분사된 액체 중에는 농약 냄새 나는 액체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한 사람을 용역 직원 하나를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측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망제일교회라고 말한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이토록 강한 이 마당에 교회 측에서 지금 용역 직원을 쇠파이프로 폭행을 해서 뇌출혈해 중환자실에 사람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말리는 사람도 없고 의식을 잃은 남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측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이 법원에 공탁해둔 보상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측이 재개발 보상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철거를 거부했죠. 돈 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조합이 법원에다 명도 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철거 보상금 84억 6천여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사랑제일교회가 저렇게 필사적으로 지금 철거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철거 보상금을 찾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단순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는 차원이 달라요. 앞에서는 명도 집행을 화염병으로 거부하면서 뒤에서는 벌써 보상금을 찾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 보상금은 챙겨도 철거는 안 해 이런 셈이죠. 보도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탁금 84억 중에 제1채권자가 되는 서울축협이 보상금에서 43억 7천여만 원을 먼저 빼갔습니다. 교회가 축협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43억 7천만 원이 빚으로 있었던 겁니다. 같은 날 성북구청도 11억 8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게요, 교회가 불법 증축을 해놓고 10년간 내지 않은 이행 강제금을 빼간 겁니다. 어떤 교회인지 답이 나오죠. 빚 안 갚고 불법 증축하고 거기다 보상금 더 받겠다고 철거 거부하면서 화염병 던지고 이게 교회 맞습니까? 한밤에 새총 던지고 죽창 흔들고 경찰 버스에 불 붙이고 쇠사슬 감아서 흔들어 대고 하는 이런 폭력 시위는 저는 전부 민주노총이나 하는 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좌파한테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더니 정광호 목사 교회답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84억에서 앞에 두 1, 2채권자가 빼가고 남은 돈 중 27억 8천만 원을 지난달에서야 빼갔답니다. 이제 공탁금에서 남은 돈이 한 1억 정도라는데요. 보도한 취재진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들을 수 없었겠죠, 당연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그 천안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로 바꾸면서 자신의 교회 문 앞에 붙여둔 글이 아주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반감을 품은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남녀의 무리가 고태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고태진 목사야? 맞네 하더니 고무망치로 갑자기 가격 테러했다는 내용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고태진 목사가 쓰러지자
거기 있던 여자가 또 목사님을 끌어안으면서 성추행이다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면서 모함을 했다는 얘기도요. 아주 기가 막힌 예역이었죠. 자, 이게 고태진 목사님은 저에게만 그냥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이틀 정도 묵히다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JTBC에다 제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여론은 이제 막 들쑤신 것 같았죠. 당장 그 사람들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 고태진 목사님이 좀 나서셔야 된다. 근데 고 목사님은 전부 이거를 쉬쉬하고 그냥 용서하고 다 덮으셨습니다. 아,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사람을 처벌하거나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볼땐 굉장히 답답하죠. 아, 정가원 패거리들, 분명히 뭐그 광신도들이 한 짓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처벌을 해야지 비슷한 사건이 안 생기지 않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고 목사님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애통함이 또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그 영혼을 생각해서 빨리 가라고. 오히려 당신들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여기서 그만하고 그만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줬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제보한 이제 사건, 이게 이제 여론에 나오고 또 기자들한테 연락이 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응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고무망치 사건이 알려지니까, 그 전에는 비대면 예배에 그 문구 당장 내리라고 막 협박이 전화가 오고 문자 오고 했는데 갑자기 뚝 끊겼대요. 그것 때문에 고무망치 테러 당하고 나니까 놀란 거예요. 이 정광훈 패거리라고 짐작되는 이 사람들의 그 많은 테러 전화가 또싹 끊긴 겁니다. 참 진짜 치졸하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전화라도 끊겨서 고맙다고 저한테 웃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6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도 받아야 했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할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이 고무망치 패거리들을 용서하고 협박 전화 끊어진 게 다행이라고 히히 웃는 이 천진난 목사님 마음이 제 마음도 녹여줬습니다. 사랑제일교회라는 이름이 무색한 망치제일교회, 화염제일교회, 사망제일교회 되지 않고 역사에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싶지 않거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세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줍지 않은 짝퉁 시민단체 흉내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바로 가롯 유다의 길인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님에게 분노해서 권력자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린 가롯 유다의 길을 가고 있어요. 유다는 그 후에 자책하고 은전을 던져버리고 자결해서 죽기라도 했죠. 그건 차라리 순수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때 당신들은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한 지도자로 새로운 세력을 일으키십니다. 당신들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